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6일 오후 4시 반입니다. 당시의 언론 보도는 군사 쿠데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혁명이냐 쿠데타냐, 그 논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명이냐 쿠데타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합법적 방법으로, 폭력적 방법으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혁명이고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쿠데타는 단순히 권력을 잡는 것, 권력 탈취가 목적이다. 혁명은 권력을 잡은 다음에 기존 질서를 바꾼다. 그것은 혁명입니다. 혁명이냐 쿠데타냐. 그런데 한국에서는 쿠데타는 낮춰보고 혁명은 우상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16은 군사혁명이란 말도 맞고 쿠데타란 말도 맞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세력이 그 뒤 18년 동안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혁명이 맞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해서 혁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쿠데타로 집권하지도 않고 혁명으로 집권하지도 않고 폭력을 써서 집권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촛불혁명이라고 합니다. 촛불혁명. 촛불혁명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죠. 촛불혁명이 진짜라면은 문재인 정권은 반헌법적 정권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를 통해서 등장했어요. 선거를 통해서. 합헌적으로 등장한 정권입니다. 그럼 혁명 정권이 아니죠.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는 말 하면 안 되죠. 공무원들을 보고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라는 것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 혁명을 이렇게 숭배하느냐, 왜 굳이 촛불시위라고 하면 될 텐데 촛불혁명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있습니다. 좌익들은 계급투쟁론에 의한 계급혁명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혁명을 통해서, 혁명이란 말을 통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촛불혁명 해놓고는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적폐 세력 제거하겠다, 우리만 정의로운 세력이다, 우리만 민주정부다,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라. 그 말은 촛불혁명 정권이니까 헌법이나 법을 무시하고 우리 신념대로 하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는 왜 혁명이냐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정희의 군사 혁명은 약 800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에 등장한 군인 정권입니다. 군인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800년 전에 12세기에 고려 때 무신 정권이 한 약 90년 계속됐어요. 그러다 몽골 군대가 침략하면서 군인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선조에 들어와서 다 과거시험 합격자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문민 독재 또는 양반 독재 정권이었어요. 그러다가 군인이 정권을 잡은 것입니다. 이게 혁명입니다. 새로운 권력 구조가 나온 것이죠. 자, 군인이 집권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로운 역사의 주역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기업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과학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군 장교단입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관료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한국의 역사, 한민족의 역사를 주도한 세력은 고려 초에 과거시험 제도가 들어온 이후에는 글을 잘 쓸 줄 아는 문서 낭독의 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군대와 공업과 상업을 기피하거나 멸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력이 쇠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정권을 잡은 이 군 장교단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단련된 데다가 미국식
이 조직 경영 방법을 배워가지고 아주 눈이 튼 선진 집단이었습니다. 당시의 군인들은 가장 선진된 그리고 강력한 집단이었습니다. 이 집단이 관료 집단을 이끌어가면서 기업인들을 앞세우고 과학적 뒷받침을 해가지고 수출 입국 정책에 의한 경제 개발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멸시만 당했던 기업인, 과학 기술자, 군인들이 새로운 역사 창조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누구냐? 지식인들, 학생들, 정치인들,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죠. 권력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농공성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을 할때 항상 상공 농사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상공 농사, 상공 농사, 무역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을 앞세우는, 그러니까 소외된 사자에 속하는 지식인들, 학생, 정치인들이 반발하면서 민주화라는 간판을 바꿔 달고 박정희 대통령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역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역사의 무대가 바뀌었어요. 한반도에 갇혀있던 한국인의 에너지가 대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성은 자신이 가진 그 가난한 그리고 식민지를 통해서 겪었던 그 수모를, 그 한을 민족의 한으로 승화시켜서 우리 민족이 세계를 무대로 잠재된 야성을 불태울 수 있도록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게 수출 입국 정책에 의한 대외지향적 개방 정책이었습니다. 개방적 근대화, 개방적 자주 정책. 개방하면서도 자기를 지키는 것을 개방적 자주라 그러죠. 이렇게 하면서 저 아프리카의 정글, 중동의 사막, 저 남극, 북극, 안 가는 데가 없는 맹렬한 대한민국 국민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혁명입니다. 무대가 달라졌어요. 무대가 달라졌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점에서 혁명가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한국의 해방 이후에 모든 정치인들은 민주주의는 하나님이다. 민주주의를 무조건 미국식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같은 현실에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하면은 미국식 민주주의란 나무가 한국적 토양에서 자랄 수 있겠느냐? 말라 죽어버린다. 한국 민주주의 좋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적 전통과 현실에 맞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한국식으로 바꿔야 된다. 한국적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무조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과는 정면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란 욕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끝까지 대한민국의 현실은 민주주의를 그냥 그대로 이식할 수 없다. 서양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는 수백 년이 걸렸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한국도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식 민주주의로, 그 한국식 민주주의의 핵심은 안보. 더구나 대한민국은 산업화가 가장 늦은, 낙후된 나라일 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산정권이 북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식 민주주의를 할수 있느냐? 한국식 민주주의는 뭐냐? 안보도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다. 기업의 자유시장 경제도 중요하지만은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도 중요하다. 이것을 조화시키자.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박정희의 위대성이고, 박정희가 혁명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왜 5.16이 혁명이냐? 5.16으로 통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수 있는 마지막 차를 탔습니다. 막차를 탔습니다. 60년대, 70년대,
박정희의 지도력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중화공업도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보험도 만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주국방력 건설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욕을 먹으면서도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60년대에는 60년대에 꼭 해야 될 경공업 건설, 수출 입국 정책, 그리고 월남 파병, 70년대에는 70년대에 꼭 해야 될 중동 건설 시장 진출, 자주 국방력 건설, 그리고 중화학업 건설, 새마을 운동, 그리고 4대강 유역 개발을 통해서 우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던 나라들을 다 젖혀버리고, 한때 우리의 선진국이었던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다 젖혀버리고, 드디어 80년대에 들어가면은 한국은 선진 경제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사람이 18년 동안 집권했던 박정희였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차를 탔습니다. 그래야 한국이 10대 경제대국이 된 기초를 놓았는데, 박정희는 어떤 점에서 또 혁명가냐? 주체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식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죠. 중화공업 건설도 박정희식으로 해서 성공한 겁니다. 일본식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일본식, 미국식 다 종합해가지고 자기식으로 만들어낸 사람. 여기에 위대한 주체성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주체는 자기 혼자 행복하게 살고 2,500만을 다 노예로 만드는 그런 가짜 주체성이고, 박정희의 주체성은 모든 사물을 볼 때 내가 중심이다. 한국이 중심이다. 우리의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자. 자주정신. 이분은 친미 사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친미했지만 할 말은 하는 자주파였습니다. 친미 자주파였습니다. 요새 문재인 대통령 하는 모습을 보면 친미 사대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너무나 이단적이고, 좋은 의미에서 너무나 이단적이고, 너무나 혁명적이고, 너무나 멀리 내다보았기 때문에 항상 주변보다는 몇 걸음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반 걸음만 앞서가야 되는데 몇 걸음을 앞서가니까 박정희를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박정희를 알아주질 않았습니다. 박정희에 아부하는 사람은 많았어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아부파들은 다 박정희를 옹호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또한 자신의 정치 이념을 계승할 정당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박정희는 박정희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를 비교한다면 두 사람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가 어린 시절 읽었던 전기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전기 그리고 이순신 전기입니다. 박정희는 두 사람을 잘 닮아갔습니다. 이순신과 같은 비장한 생애를 살기도 했고 나폴레옹처럼 오늘날 프랑스의 기초를 만든 장엄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과 박정희를 비교하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식민지에서 태어났어요. 코르시카, 한국. 두 사람 다 포병 장교였습니다. 두 사람 다 이혼을 했어요. 두 사람 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프랑스와 한국의 기초가 되는 행정적 기초, 법률적 기초, 경제적 기초를 만든 사람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의 영웅이지만 한국에서 박정희는 이 비판적 지식인들, 속 좁은 지식인들 때문에 영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제대로 평가하는 날이 올 때에 이승만 박정희의 동상이 광화문에 설 때에 대한민국도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5.16은 20세기 역사상 가장 성공적 쿠데타이고
성공적 군사혁명이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대양으로 나아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썩은 강물을 들여마시고 새로운 바다와 같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영혼을 순수하게 유지한 사람, 부끄럼 타는 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